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지금 초토화, 북한 주민들 더 망해가나 난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수생식물인 개구리밥을 식량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서 오리, 거위, 돼지 등 동물 사료 대용품으로 선전하는 개구리밥이 주민들의 식량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2일 요즘 강이나 고인물을 찾아다니며 개구리밥 채취에 나서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한 일부 주민들이 고인물에서 자라는 개구리밥을 채취해 식량에 보태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웅덩이 등 고인물에서 빨리 자라는 개구리밥과 애굽푸른 오리나 거위, 돼지의 식물성 보충사료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가을철을 맞아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가난한 주민들은 하는 수 없이 개구리밥을 채취해 식량에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에게 개구리밥과 애굽풀 서식지를 조성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면서 애굽풀과 개구리밥은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식이 가능한 비타민 사료라고 선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여름부터 일부 전량세대 주민들은 개구리밥을 채취해 옥수수 가루와 섞어 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면서 전에는 주로 산나물을 채취해 옥수수 가루와 섞어 죽을 쑤어 먹었으나 산림보호를 이유로 입산을 막는 데다 먹을 만한 산나물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주민들이 할 수 없이 개울가나 물웅덩이에서 개구리밥을 채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개구리밥은 주로 식량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과 나이가 많아 사회동원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이 채취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개구리밥을 말려서 2kg에 내와 3,000원에 팔아 옥수수 1kg 내와 2,700원을 구입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농촌 지역 주민들 속에서 개구리밥을 대용식품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을철에 협동농장의 농작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주민들이 농작물 훔치기가 어렵게 되자 대용식량을 구하기 위해 연못이나 물웅덩이를 찾아간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개구리밥은 연못이나 고인물에서 번식이 빠른 수생식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면서 물에 뜬 채 자라는 부유식물로 부드러운 식감에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어 주민들이 식량 대용으로 옥수수 가루에 보태어 죽을 쑤어 먹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농작물이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농민들이 몰래 포전에 들어가 식량을 조금이나마 집에 가져갈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 길마저 막혀 식량 사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가을에 탈곡한 후에 걷어가던 군량미를 이제는 포전채 군부대에 떼어주고 군부대에 배정된 군량미 포전에는 수확철이 다가오면 농장원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군인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까지 개구리밥이나 애굽풀은 동물의 사료 대용으로 이용해왔는데 이를 농사짓는 농민들이 먹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썩은 물에서 채취한 개구리밥을 먹고 이질과 설사 등 수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민이 나타나는 등 요즘 식량 부족으로 전량세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김정은은 대체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정해진 시기를 어기면서 생산활동을 진행한다면 후대들에게 텅 빈 바다를 넘겨주게 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강조했다. 주민들이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현상을 우려한 것입니다. 신문은 국가의 법질서를 제멋대로 어기고 강과 바다, 호수, 저수지들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거나 어업활동이 금지된 곳과 금지된 시기에 물고기잡이를 하는 현상, 규정에 어긋나는 어구를 망탕 이용하는 현상,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물고기들의 서식 조건을 마구 파괴하는 현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은 이런 현상들을 비롯해 수산자원 보호 증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이한 형태의 편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 통제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해 앞으로 마구잡이식 어로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은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인다면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부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제정된 규정과 질서대로 물고기를 잡아들일 것은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 정형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한 데 기초해 수산물 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계획적인 어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어획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끌어들이면서 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수입 수출은 없고 오로지 김정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건 주민들뿐입니다.
하루빨리 자유로운 삶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현실을 알면서도 김정은 세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각성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악마 같은 행동과 말 때문에 시위는커녕 불만 표출 한번 못해 불쌍한 건 북한 주민들이다. 공산주의가 결국은 안 되는 게 인간의 기본 자유 의지를 막고 저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서 창의성이 죽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잃고 있다. 북한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쯤 북한 주민들이 악마 김정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깝다. 김정은의 세뇌에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멸공.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